머스크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돈으로 좀 수익 좀 내면서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명분을 강조하더니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에 이재용의 이메일에서 해킹함 이거를 특히 여기 내렸네 그럼 가격을 내리자 절대 안 내리고 그냥 그대로 있거나 조금 더 올린다 많이 내려봤자 두 번 내린다든지 시장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장이 그래. 다시 돌아볼 것 같아요 도전하면 넘어갈 것 같아 아, 우리 나수지 김종학 기자가 2시간 넘는 생방송을 하고 지금 에너지를 쏙 뺀 채 잠시 밥을 먹고 주류 경제학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휴가 다녀왔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이거 좀 곧 끝나. 에너지 곧 끝나. 제가 지금 죽을 판이에요. 어제까지 얼마나 욕을 하셨는지. 아, 진짜? 어제 귀가 간지럽더라고요. 제욕하신 거다, 선배. 아니, 내가 나수지 씨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나수지 X였어요, 원래는. 어쩐지 약간. 나수지 군? 아니, 왜냐면 선배가 최소 하루 두 번을 한 거 하신 거잖아요. 세 번. 그러니까 나 한경TV 방송까지 어떤 날 브레이킹 뉴스까지 하루 네 번을 했던데 아 그날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 매일 세 개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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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돌아오는 복귀만요. 네. 초콜릿 얘기부터 할까요?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아 아니 이게 초콜릿 근데 이 초콜릿 뭐예요? 초콜릿 드시면서 하세요. 먼지를 까보자. 이거 막 여기 그, 뭐지? 짜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하나씩 드셔보세요. 블라인드 테스트 이거야? 하는 거야? 허쉬랑 섞어 놓은 거야? 아, 이게 그 미스터 비스트하고 허쉬하고 블라인드 네. 테스트야? 아, 그러면 모양이 다르네요. 야, 너무 허쉬라고 써있는데. 모양이 달라. 뒤집어 놨어, 나를. 초콜릿을 녹여서까지 할 만한 정성은 안 돼가지고. 아, 허쉬 말고 딴 거를 먹어야 되겠다, 나는. 아, 이거 막 아, 이거 고든 렌즈도 막 먹고 그렇던데. 맞아요, 맞아요. 아, 다 허쉬인데? 야, 네모나게 있는 게 허쉬지. 다 허쉬인데? 아 이게 그거구나 먹어봐야 되겠다. 아 왜냐면 저는 초콜릿 중독이에요. 엄청 많이 먹거든. 저도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수연 PD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요즘 엄청 핫한 초콜릿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버가... 맛이 다크한 거야? 아니면 원래 맛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크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크한 맛이네. 왜 유명하다고요? 이게 유튜버가 만든 건데 미스터 비스트가 일단. 세계 1위 구독자 보유한 유튜버죠. 맞아요. 유튜브 콘텐츠 자체도 엄청난 상금을 걸고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그쵸. 것 같은데. 아까 누가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이 초콜릿도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뭐 초콜릿 많이 먹으면 주는. 그 뒤에 보면 QR 코드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맛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요즘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만 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요새 또 왕카 그런 거 개봉했잖아요. 아~ 티모시 샬람에 나오는 거. 아~ 그런 느낌으로. 아까 이 사람 막 맨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 동안 뭐 참기, 뭐 얼음방에 들어가서 뭐, 아~ 뭐 하기, 뭐 그러면은 얼마 주는 거, 뭐 몇 시간 동안 뭐 원 안에만 뭐 있기, 뭐 그러면은 또 얼마 주고 약간 이런 챌린지성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오징어 게임을 매일 하는 거구나. 오징어 게임, 오징어 그쵸? 아 근데 그리고 실제로 오징어 게임도 이 사람에서? 네, 했어요. 유튜브에서. 저희도 이런 1등 유튜브 그 채널이 될 수 있다. 아, 네. 아 기운을 받기 위해서. 초콜릿을 갖고 우리가 마법사 힘을 내자. 지금 구독자가 2억 4,300만 명인데. 아, 엄청나네. 우리보다 조금 많다. 조금 많네. 조금 많네. 우리나라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 소리지? 2억 4천만 명 거의 미국 인구 70%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조금 많네. 조금 많네. 2억 많다. 다음 달 정도는 따라가야 될까? 근데 초콜릿 하나. 그렇죠. 모든 건 기세니까. 초콜릿 하나네. 아, 하나 배워가네. 요새... 우리가 하루 10,000원 주는 걸로 할까? 10,000달러는 어렵고. 그렇죠.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 아 근데 10,000원과 10,000달러 참 조금 차이 나네요. 저거를 한번 먹어보기. 밀크를 내가 다크를 안 좋아하니까 밀크를 먹어보. 이게 오리지널이래요. 오리지널 초콜릿. 방금 먹은 게? 방금 먹은 게 오리지널이야? 아 그래?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네. 아니네. 맛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이벤트가 있다. 네 그리고 여기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보니까 허쉬를 엄청 이렇게 까면서 하더라고요. 허쉬 맛 없잖아. 허쉬가 더 맛있는데? 허쉬 맛있는데? 맛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 사진들이 엄청 당황해요. 허쉬
이러면서. 그리고 허쉬는 사실 되게 그 착한 기업이에요. 착한 기업. 어. 여기 우리가 사는데 옆에 펜실베니아 주에 허쉬 네, 거기서 타는 공장이 있는데 허쉬는 약간 협동조합? 약간 그런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마을 주변의 농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공동 출자하고 그 돈을 벌어서 뭐 지역에 투자하고 약간 그런 협동조합 개념을 그런 가진 거지. 막 여기 막 미친 듯이 돈 벌어서 이거가 이런 기업이 아니야. 약간 성격이 달라. 여기는 학교 그래서 되게 착한 기업이야. 학교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 신순규 씨라고 맹인인데 애널리스트여서 월가에서 네, 그래서 뭐 여러 토크쇼에도 나오고 네. 저도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분 꿈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좋네요. 착한 기업에 그런 게 있는 거. 그런데 주가도 잘 가면 좋을 텐데 요새 좀 너무 안타까워서 네, 잘 안 된다고 나오죠. 요새 카카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카카오 가격이 사상 최대까지 올라오니까 허쉬 같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남아서 주가는 별로 안 좋은데 여기는 그런 뭐 펩시처럼 막 줄이고 하고 슈링크플레이션 잘 안 할 그런 너무 기업이에요. 착해서 그런 기업이니까 전통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허쉬 주가 보니까 코코아 그래서, 가격이 한 달 사이 한 30% 최근, 올랐으니까 최근 1년으로 보면 20% 빠졌네요. 사실 이 파타고니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약간 착한 그렇죠. 기업 이런 거죠. 근데 허쉬가 훨씬 맛있는데? 이렇게 착한 기업을 벌 주겠다고 1위 유튜버가 안 돼. 아니 못 됐네 이거. 근데 진짜 허쉬가 훨씬 더 맛있는데 제가 몰라 입이 입맛이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오늘 이제 초콜릿 이야기를 하고 지금 허쉬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증시 얘기로 시작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기세가 대단하잖아요. 뉴욕 네. 증시가. 그래서 투자은행들이 S&P 500 전망을 상향을 시켰어요. 제일 높게 나온 게 지금 5,400까지 보기도 S&P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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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께 네, 네, 나왔죠.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S&P 500이 5,125. 5,400까지 밀어 네.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근데 결국은 S&P 500을 밀어 올리는 건 지금 AI, 네. 이런 엔비디아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건데. 근데 우리 연초에도 한번 연말에 얼마까지 갈지 얘기를 했는데 다들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지금 연말 내다보기에는 멀긴 한데. 저도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연말에 얘기했나?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강세장으로 이어질지.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가 그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터질 거다 아니면 아니다 더 올라갈 거다 이건 것 같아요. 좀 거품은 뭐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 거품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지난주에 그 자기네 자기가 보는 버블 게이지가 6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버블이 100이면 지금 52%다. 근데 레이 달리오는 원래 좀 이렇게 약간 비관적이고 약간 역발상 뭐 이런 네.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융위기 경고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 아니라고 했고 지금 사실 이게 버블이야라고 딱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지만 펀더멘탈이 받쳐져요. 옛날에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는 진짜 돈 버는 기업이 몇 개 없었어요. 다 인터넷 기업이라고 말만 붙이면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골드뱅크가 폭등을 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올랐었는데 지금은 사실 돈 버는 기업들이 지금 다 오른 기업들이 오늘 나온 통계를 봤더니 올 들어서 오른 기업 다 퀄리티 있는 기업이에요. 네. 전부 이 품질이 굉장히 좋은 자산 네. 쪽에서도 다 품질이 있는 쪽에서 다 돈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옛날에 줌, 펠로톤 뭐 이런 돈 못 버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 뭐 비욘드 및 다 지금 10분의 1 토막 뭐 니오 무슨 리비안 썬런 뭐 이런 막 핵심적으로 지난 2020년에는 막 폭등을 했었잖아요. 2021년까지. 근데 지금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낮아요. 낮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지금 오르는 기업들은 다 엔비디아처럼 돈이 버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향후 12개월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도 한 35배? 뭐 이거밖에 안 돼요. PE가. PE가 35배면 뭐
훌륭하죠. 훌륭한 기업이죠.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물론 높은 수준이지만 뭐 암이나 다른 곳들을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준이죠. 엔비디아도 네.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그 12개월 PER이 지금 32배 정도 그것도 조금 높긴 한데 지난해 38배였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상태로 사상 최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실적에 받쳐주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버블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말은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너무 많이 언급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있고 뭐 AMD도 결국 나중에 실적을 요구 지금 PE로 보면 훨씬 엔비디아보다 거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계속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분야만큼은 적어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S&P 500 기업들 내에서도 지금은 AI만 가고 있다라는 평이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결국에는 그 눈높이 낮춘 만큼의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다른 평가를 이번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5,400 제시하면서도 원래 그냥 내재 가치로 했을 때는 한 5,100인가 5,2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기업들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달성이 되면 5,700 넘어가는 정도까지 나와서 그걸 약간 가중치를 줄였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면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시장 전반적인 건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더 빠지겠나라는 생각을 지금 당장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실제 기업이 실적을 내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그런 얘기 나와요. 엔비디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테슬라 닮은 꼴로 하락장에 올 수 있다. 아, 뭐 이런 시스코 얘기도. 시스코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엔비디아도 테슬라의 후계자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려면 이제 진짜 누군가가 구매를 안 해야 되는데 그 구매를 하는 수요가 그 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런 데들이잖아요. 얘네가 죽어라 지금 1등을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고 테슬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네. 테슬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건 어쨌든 전기차 수요를 살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가장 크게 의존했었던 중국 시장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뭐 정치적인 것도 엮여 있고 거기서 자국 기업들 키우느라고 점유율 경쟁도 벌여야 되고 이게 눈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테슬라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 애널리스트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기관들을 계속 팔고 있는 게 좀 약간 다른 것 같고 지금은 엔비디아만 혼자 막 이렇게 끌어서 가는 시장이라기보단 기업들이 다 뭐 이 밑단인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거기서 플랫폼 연결해주는 회사들 또 요거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그 짜잘한 기업들과 다 이제 달려들어서 인공지능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마켓의 네. 진정한 어떤 뉴욕 증시에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물가가 2020년에 비해서 30% 올랐잖아요. 네네. 주가 지수 30% 올라야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돼서 기업 이익이 늘어났고 그만큼 왜냐하면 명목으로 똑같이 벌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입 비용이 늘고 그만큼 가격 올려서 전갈했기 때문에 매출이 30% 늘었어야 돼요. 그러면 매출이랑 이익이 30% 늘었으면 그만큼 주가 지수도 올랐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4,000을 기준으로 4,320, 5,200이 돼야 되는 게 예전 2020년에 4,000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수 자체로는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오늘 골드만삭스가 아까 낸 그 분석을 봤더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의 팩터가 뭐냐라고 봤더니 1번이 마진이에요. 마진이 높은 기업. 두 번째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 세 번째는 수익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이 돌려주느냐. 이 기업이 그거고 네 번째가 밸런스 시.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가 좋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올랐어. 그다음에 성장. 올해 들어서 내린 쪽을 보면 다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이 내렸어요. 그리고 디비던 이일드.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은 통상은 저성장주잖아요. 경기 방어주고 그런 기업들이 내렸고 또 사이즈, 그러니까 스몰한 기업들이 내렸고 volatility, 아주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지금 막 버블이고 신나고 막 사람들이 다 오르면 이런 volatility가 높은 하이베타, 우리말하면 하이베이다 주식들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아까 말했듯이 마진이 높고 밸런스가 좋고 모멘텀이 있고 어떤 수익률이 좋고 이런 회사들 품질 요소들이 다
있는 기업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은행의 부행장께서 금리가 오를 때 이것저것 마진 붙이기가 좋대요. 들키지 않으니까. 근데 기업들도 비슷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것저것 마진을 좀 붙여놔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재비가 상승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리기가 좋은 모멘텀이더라고요. 그러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김현수 선배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셀 때 기업들이 다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죠. 펩시 이런 데는 한 분기, 맥도날드 펩시 이런 데 거의 10%씩 분기마다 막 그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격을 뭐 10% 올리고 매출이 한 3% 오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이번 4분기 어닝 시즌을 보니까 가격을 4% 올렸는데 매출이 2% 줄어드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만사 이런 식의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 혼자 올리면 튀기 때문에 이제 다 올리지 않고 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익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4분기 이익이 받쳐주는데 이익이 왜 받쳐주냐? 작년에만 해도 올해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이제까지는 좋았다. 막 가격 다 올렸다. 그래서 마진이 익스펜션 됐는데 지금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마진이 압박을 받는다. 여전히 특히 임금이 늦게 오르기 때문에 내가 생산비는 임금이 늦게 오르면서 생산비에 압박을 받는데 가격은 못 올리면 그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는 안 좋을 거다라고 본 사람들인데 지금 상황은 보니까 마진이 안 줄어들고 있어요. 4분기에도 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골드만삭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투입 비용이 높아질 때 투입 비용이 팍팍 올라. 그럴 때 팍팍 올리더라, 가격을. 근데 투입 비용이 지금은 약간 둔화되고 낮아지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 안 반영을 하더라. 그렇죠. 가만히 있더라. 그렇죠. 이거를 투입 비용이 내렸네. 그럼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절대 안 내리고 그냥 그대로 있거나 조금 더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만큼 올리다가 지금은 안 보이게 이만큼씩 올리더라. 그래서 마진이 올해도 늘어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마진이 늘어나고 올해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지금 3%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마진이 거기서 확보가 되면 기업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S&P 500 지수 문제가 없죠. S&P 500 지수 5000이라는 얘기는 PE가 25배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익에 대해서 내가 25배를 준다는 뜻은 한 해 2.7%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내가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100달러 버는데 내가 이제 2,500달러에 산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다시 다음에 100달러를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수익률을 따져보면 이제 2.67% 그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배당 뭐 이런 걸 합쳐보면 그보다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업은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특정 기업들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기대감이 들어가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대부분 지금 자기가 S&P 500 얼마까지 갈 건지 기억을 못할 테니까 대부분 절반 저랑 나수지 씨는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선배 기억하세요? 제로 베이스로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지금 시점에서요? 네네네. 지금 기준. 지금 기준. 선배는 더 올라갈 거라고. 5,400 거뜬히 간다 이 생각. 5,400 넘어갈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 지금 돈을 미친 듯이 쓰고 있어, 계속. 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든 돈을 쓸 거야. 네네. 돈을 의회가 새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네네. 세금을 안 받는 방법이 있고 네네. 세금을 디퍼하는 방법도 있고 뭐 계속해서 지금 학자금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네네. 의회에서 보면 감세 이런 것도 지금 막 추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서로 이제 돈을 서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이 한계가 올 때까지 쓰겠죠. 근데 미국이 한계가 오기는 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의 지금까지 대화에서 빠져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럼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다가 어느 순간 네네. 금리를 늦게 내릴 것 같고 조금 덜 내릴 것 같으니까 네네. 엔비디아의 실적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네네. 실적의 질이나 이익의 질이나 이런 거에 네네. 되게 주목을 해가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고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던 이슈들, 연준이 그러면 언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경제가 너무 뜨겁고 기업들도 돈을 잘 벌고 잘 돌아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늦게 내리거나 혹은 정말 한 번 내리고 말고 뭐 많이 내려봤도 두 번 내린다든지 이런 식이 됐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장이 다시 돌아볼 것 같아요. 우리 막 기업 이런 뭐 엔비디아의 기업 실적과 이런 것들을 되게 믿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금리 이거 계속 유지 우리가 뭐 5월에도 안 내려. 6월에도 만약에 안 내려. 그럼 그때는 정말 다시 이 이슈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관식이잖아요. 우리 간담회 하면은 빨리 지금 우리 리드 뽑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설명해. 우리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찍으라고. 그러면 한 5,500 연말에? 정도? 네, 연말에. 어차피 뭐 이거 계속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5,100. 5,100. 선배께서는 난 5,400 이상. 5,400 아 이러면 안 돼요. 딱 찍어야 돼. 지금 구독자들이 지금 빨리 돌리기 하고 있어. 말할 때까지. 5,400 찍겠습니다. 5,400. 5,600. 5,600. 아 저는 문득 4,950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1등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이유. 예? 이유. 터질 것 같아.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금융 쪽에서 계속 조금씩 어떤 위험 증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도 사실 페드는 그 부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인상하니까 개인들의 어떤 이자 부담, 기업들의 이자 부담 이런 쪽으로 집중했지 그 부분까지 모르죠. 뭐 제가 페드 안 들어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페드나 이런 곳에서 관심을 더 기울이지 못했던 곳에서 한번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950으로. 한 5, 6월쯤 됐을 때 이제 금리를 그때 만약에 내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져. 그래도 굉장히 뭔가 시장에서 좀 황당하게 볼 것 같고 만약에 그때 금리를 못 내렸어. 그러면 또 다시 시장에서 그래도 황당하게 볼 것 같고 시장이 한 하반기 되면 많이 못 오르지 않을까 지금. 네, 저는 여기 조금 덧붙이면 저는 그 연준이 오늘도 파월이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원에서. 근데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 그래 이제 한 번만이라도 내리기는 내릴 거지 정도까지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정말 뭔가 이제 갑자기 고용이 막 깨지거나 뭐 물가 부분에 뭔가 터져 이러지 않는 한 연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에 돼가지고 한 번의 랠리가 또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은 정말 선거도 끝나고 그 이후에 모두가 좀 안도하는 시기가 분명 또 찾아올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5,700은 그것도 약간 뭔가 숫자가 좀 과한 것 같지만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 지금 경기가 유지되고 있는데 경기가 여기서 꺾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 라고 믿고 있고요. 경기가 그냥 가도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려. 어떻게든 금리를 내립니다. 어떻게든 지금 뭐 다들 세 번 얘기를 하잖아요. 점도표에서 연준 사람들이 세 번을 찍었으면 세 번은 할 거라고 다들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근저에 깔려 있어요. 그거는 6월까지 이게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떨어져서 그렇게 내릴 거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질금리가 높기 때문에 실질금리라는 게 지금 현재 명목금리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둔화되면 실질금리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만큼 실질금리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 실질금리를 그만큼 끌어내려야 그럼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제약을 하는 거죠. 제약적 금리가 되는 거니까 그걸 현재의 수준으로 제약을 유지만 하려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투자자들이 갖고 있고, 지금 연준에서 가장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보스틱 총재인데, 이 사람도 하반기 두 번, 7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밑바닥을 깔았죠. 페드 푸시고, 아까 말했던 거기에 통화정책은 그럴 거고, 그리고 재정정책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 대선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는데 11월에는 뭐 사라지겠지. 그런 세 가지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업 마진은 유지가 될 거야. 왜? 페드가 내려주니까. 근데 내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튀어 올라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모든 시나리오에서 제가 봐서 은행 쪽의 문제는 그 은행의 특별한 문제로 남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위기는 없을 것 같고 단 하나 좀 우려가 있는 게 이 나수진 씨가 얘기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건데 인플레이션 오늘 나온 그 졸트 보고서들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해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스스로 그만두는 비율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직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 돈 비싸게 올려줘. 월급 이거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나 회사 딴 데로 옮길 거야.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임금 상승의 어떤 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난 4분기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다 이 가격 상승률 다 줄었어요. 다 줄었고 이제는 안 올리고 뭐 다음 분기는 안 올릴 거야. 이런 기업들이 많고요. 네. 하나 내가 보는 거는 유가예요. 유가. 근데 또 정부도 돈을 많이 풀면 그게 근데 많이 풀면 승수 효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많이 풀어서 여기까지 와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가 이걸 쿨다운 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만나는 정도로 와서 인플레이션 여기서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제 블랙록 같은 데는 이게 다시 내년에 살아날 거다. 그러면 보죠. 금리를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더 못 내리든지. 그래서 블랙록은 지금 택티컬하게는 트레이딩을 해라. 라고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인플레가 다시 치솟으면서 다시 뭐 물가 저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런 일이 상기하면 시장이 난리가 날 거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품 회사들이나 이런 식품 재료를 제공하는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원재료 이런 게 워낙 가격이 오르는데 이런 거를 소상공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특히 이제 외식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사람들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보면 방금도 우리 방송 시작할 와서 가지고 와서 먹고. 먹었잖아요. 왜냐하면 팁 가격도 아껴야 되고 저희 김현우 선배가 직접 가서 사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맥도날드나 이런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가서 그런 기업들이 주도해서 전체 외식업의 매출이나 이런 거는 올랐지만 소상공인 개인들이 하는 그런 레스토랑들은 오히려 폐업하는 숫자가 개업한 숫자보다 한 4천 몇 개가 훨씬 더 많게 나왔더라고요. 최근 분기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제목이 이제 치즈버거 식당들이 더 이상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나왔어요. 치면 김밥집이 힘들어지고 그렇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네. 동네 맞아요. 김밥집이 어렵다.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을 전가하기가 어려운 사업 구조이기도 하고 저도 주변에 보면 원래는 뭐 그런 모임이 있었다니까 밥도 서로 사 먹고 뭐 식당 같은 데서 했었는데 아예 그런 게 없어지고 웬만하면 들고 와가지고 이 가정마다 방문해가면서 먹거나 문화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이 오줌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져와서 먹는 게 훨씬 맞고 웬만하면 해 먹고 아니 우리 지금 간단하게 먹었는데 95불 나왔거든요. 13만원이었죠. 13만원. 도시락 하나 아까 13만 보니까 13만원. 그러니까 각자 2만원 이상씩 먹은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싸와서 먹었는데 저희 싸워서? 비빔밥 같은 거 하나 먹었거든요. 네. 13달러. 한 그릇에 13이었었죠. 13달러. 세금하면 15달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만원이야. 다 네. 총 단가 2만원 정도 나왔어요. 팁 없을 때 기준. 팁 없어서. 팁 그렇죠. 없고 배달비 없을 때 기준. 네. 갑자기 또 슬픈 이야기로 넘어가가지고. 너무 웃겨. 엔비디아. AI 얘기하다 보면은 이번 주 들어서 가장 핫한 머스크가 오픈 AI 관련 소송을 제기한 거 이것도 참 머스크는 어딜 가나 뉴스를 굉장히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질투의 보면. 화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질투의 화신이죠. 오픈 AI 배가 아파서 그런 거 맞을까요? 근데 저는 머스크의 명분도 조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머스크가 보낸 편지를 오픈 AI가 공개했잖아요. 네. 편지 보면 다 나왔죠. 다 나왔죠. 내용 보면 뭐 자기가 먹고 이거 싶어가지고 엄청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붙었어? 거기도 하지 말고 오픈 소스로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오픈 AI가 일리아스 쭈케버랑 그때 브록먼이랑 같이 이제 창업했을 때 일론 머스크랑 주고받은 멘트들 오늘도 저희 전해드렸는데 2월 29일에 소송장을 냈고 소장을 냈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 반박은 일주일 좀 만에 이제 나온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완전 말이 다른 거예요. 상반된 자기가 똑같은 말 해놓고 원래는 OpenAI가 인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설립된 회사인데 왜 안 그러냐 라면서 공격해놓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그게 안 돼서 불화가 나서 탈퇴했다가 그쵸. 배가 아파서 그룹도 만들고 그러게다가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AI 회사야 말하면서 자기 그러니까, 자기 XAI가 훨씬 잘해. XAI가 훨씬 더 좋아. 막 챗봇도 더 좋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이 오픈 AI 지금 오픈 소스 공개하면 테슬라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럼 다 같이 하든지 자기네도 하든지. 그렇지. 어차피 쟤네 하지 말고 다 같이 좀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짐작해 보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돈으로 좀 수익 좀 내면서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명분을 강조하더니 이제 와서는 저희 가서 수익을 추구하냐. 부남친 느낌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나한테는 그러더니. 너처럼 되는 거죠. 좀 성격 좀 바꿨나 보다. 이러면서. 근데 머스크의 성격을 떠나서 그 말 자체는 말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보면서 그래 인류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근데 그게 또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확 퍼뜨리니까 AI. 근데 오늘 나온 서비스를. 뉴스 중에 재밌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엔지니어가 CNBC하고 인터뷰를 해서 자기가 이거 경험해보니까 너무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네네. 뭐 폭력적이고 이미지 합성 이런 걸 시켰더니 뭐 저작권도 없고 뭐 네. 폭력적이고 막 온갖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 이거 굉장히 자기가 보기에 위험하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규제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작권 문제도 그렇죠.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뉴욕타임스가 소송 걸어놓은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그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물론 이거 박신영 씨가 쓴 기사하고 김종학 씨 쓴 기사하고 나시지 쓴 기사를 막 합쳐가지고 제가 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창작물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픈 AI 이거 섞은 거죠 이거를.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로 언론사들이 완전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누가 기사를 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물어보면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언론사들한테 다 합해가지고 원하는 것만 딱 갖다 주는데 아무도 언론사 홈페이지 지금 언론사들 다 뭐 지금 특히 미국은 다 유료로 해서 로그인해서 자기네 기사를 보게끔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걸 글러다가 자기네 딱 원하는 것만 찾아서 보면 이제 언론사 홈페이지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언론사는 인터넷의 물결과 모바일의 물결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혼자 생각하기에는 AI가 어떠한 그런 답을 내놨을 때 그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우리 언론사가 거론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맞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출처가 이렇게 뽑히게 되겠죠. 예, 어떻게든 예를 들자면 한국경제신문의 기사가 AI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이 흐름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서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언론사는 어떻게 돈을 벌죠? 돈도 받아. 언론사는 어떻게 받고. 돈을 벌죠? 아, 그러게요. 네이버한테도 돈을 제대로 못 받는데 오픈AI한테 얼마를 받아야 제공하는 비용이 결국 그러면 거다. 기자들은 다 잘리고 오픈AI가 네. 자기가 뉴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뉴스 생성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죠.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자기가 이렇게 아 근데 선배 예를 들어서 취재 오픈AI 터미네이터 같은데 가는 애야 갑자기 이러면서 가 취재 막 근데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막 되게 막 생각해보면 취재도 선배 할 수 지금 세대 나왔어.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 근데 그건 있을 수 있...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들이 되게 단독을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서 취재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들이 안 보는 공시 아니면 공시도 요새는 다 보니까 뭐 진짜로 기업 개별 기업 홈페이지에 뭐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되게 뒤져서 하잖아요. 그런 거는 또 AI 단독을 할 수 있겠네. AI가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저희 현장을 취재하는 현장의 느낌을 AI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리아 마켓의 리버버스 관련해가지고 저희 전영진 기자가 취재를 한 게 있었는데 직접 그런 식으로 직접 나가서 어떤 그 느낌과 그런 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M&A 딜 기사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못하겠죠. 사람들이 이제 살짝 이렇게 흘려주고 뭐 이런 거 약간 그쵸. 분위기 봐서
될 것 같은데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취재는 그런 취재 건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쉽지 않죠. 그래도 기자 생활 하다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메일 통요. 이메일 같은 거 해킹해 가지고. 아 그거는 약간 더 할 수 있지. 범법이잖아요. 그거는 범법이 지금 없잖아. 어디까지가 범법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래도 이메일 해킹은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에 이재용의 이메일에서 해킹한. 방해지롱. 아니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쓰는 거지. 그걸 이제 또 막으려고 또 되게 많이 그게 하겠죠. 결국은 네. AI라는 모델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뽑아내서 요약 정리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메일 내용도 다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게 공개된 데이터냐 비공개된 데이터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얼마나 뭐 지금 공개됐는지 비공개됐는지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I가 훑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은 구글에서 이것저것 뭐 예를 들자면 수치 데이터 같은 거 찾다 보면 갑자기 뉴욕시의 보고 문건이 딱 뜰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거는 아 뭐 좀 약간 최근 보고서가 뜬 적은 없긴 한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AI가 여러 가지 많이 파악하고 말씀하신 게 가능할 수도 보안 있죠. 보안 기업이 결국은 더 뜨겠네요. 사이버 보안 기업이 그래서 이래놓고는 투자 안 하고 몇 년 뒤에 또 이런 얘기 똑같이 나. 되게 되게 어려운 게 말은 네네. 보안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언론사도 계속 밀려나고 있는 게 IT 투자를 그 해야 돼? 우리 글 열심히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어차피 광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보안 같은 경우도 저희 뭐 소화기 놓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충 아 한 대만 놓으면 되지 하고 제대로 안 하면 어느 순간 방금 뉴욕 그 시에서 나온 정보 같은 게 그 봇에 걸려가지고 탁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그 오픈 AI 봇이 돌아다니는 경로를 언론사들도 다 차단해야 뉴욕타임스가 소송을 하고 나서 우리가 수익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키는 건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버 보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큰 기업들 몇 개밖에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알고 보면 이 약간 외연보다는 정말 그냥 이 먹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 메인들만 좀 살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기업만 죽어라 하다가 몇 개가 망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같이 레가시 기업들 그거는 뭐 망하는 게 당연해요. 제가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한폭탄인 거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뭐 기사를 봤더니 오픈 AI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일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형 변신하지 않으면 에이. 변신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오픈 AI 등 이런 AI 플랫폼 기업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도 다 작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에 이런 거죠. 이미지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쉽게 하는 도구 갑자기 오픈 AI가 딱 이거 하니까 다 끝났잖아요. 오픈 AI가 저기 언어 관련 이런 것들도 맞아요. 그런 스타트업들 많았잖아요. 최근에 앱들 영어 번역 앱들 무슨 교습하는 앱들 이런 거 많았는데 오픈 AI가 ChatGPT가 딱 나 선생님 해줘 나하고 이제 지금부터 영어로 해야 하고 내가 잘못된 영어는 네가 고쳐줘 이렇게 하고 하면 바로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 스타트업도 다 망하고 영화 이제 찍는 거 갑자기 이거 하니까 그쵸. 그쪽을 연구하던 스타트업도 다 망하고 막 거기는 지금 시한폭탄이에요. 어디서 뭐가 오픈 AI가 뭐 하면 그쪽에 스타트업들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저게 너무 빨라가지고 1년 만에 모든 그 산업들을 다 건드리고 있으니까 요즘 유니콘이 아니라고 하는 사진도 좀 도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거랑 맥락을 비슷하는 표현이 확실히 그래서 일자리도 줄어드는 게 맞는 게 이 영어 구문을 원래 알바로 영어 구문 이렇게 만들어주는 알바 같은 게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학습용 언어 구문을 이렇게 그걸 반복할 수 있게. 이렇게 뭐 단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알바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끝나는 거니까. 표로 이게 정리해주잖아. 공부용 텍스트 교재 그런 문장을 만들어준다. 문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거 뭐 다 없어지고. 그렇게 보면 일자리도 확실히 줄어드는 거 그렇지. 네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내서 오픈 AI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공개하는 게 맞는지 안 공개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럼 만약에 자기가 오픈 AI에 계속 몸을 담고 있었어? 그러면 공개하겠다고 했을까요? 안 했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 소송을 하면은 이기지는 못하고 왜냐면 근거되는 계약서도 없고 뭐 없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다 서명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진 않지만 오픈에 대한 공격 걔네에 대한 명분 이런 거에 대해서 흠집을 낼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도 AI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마케팅 홍보 마케팅 이거를 노린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만한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게요. 근데 좀 그 정말 어려운 영역이긴 한 것 같아요.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만큼 하는 회사들이 없기도 하지만 그 안드레 카파시라고 하는 분이 원래 오픈 AI를 같이 했었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을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데려와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오픈 AI로 돌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나름 이제 만들어놓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유지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도 테슬라 주가가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다 얹어서 그 정말 99.9%에 가까운 안전성을 보장할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스크도 거기까지 못 가는 상태에서 다른 게 막 들어오니까 그런 불안함을 노출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애플 얘기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애플이 계속 얼마 전에 그 애플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대신 AI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좀 늦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주가는 실책이죠. 네네. 계속 빠지고 있어서 과연 연말에 시총 3위 안에 애플이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건 보면. 고밍치가 얘기를 어저께 네네, 했습니다. 네네. 본인이 엑셀에다 딱 달아가지고 네네. 아이폰 판매 고밍치가 출혈. 누굽니까? 네. 고밍치가 대만 TF 인터내셔널의 애널리스트인데 그러니까 대만에서 가장 애플을 잘 보는 사람이죠. 애플의 공급망을 다 꿰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애플 아이폰의 생산량을 사실 여기 스마트폰 보면 이거 몇 개 납품될까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신뢰도가 높은데 올해 출하량이 2억 5천 대, 5천만 대 정도 원래 예상을 했었던 게 줄어서 2억 대고 이 추세에다가 AI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분명히 따라잡힌다 그거 어저께 딱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팀 쿡이 본인 자리 되나요 진짜로. 네. 근데 자리를 내놓는다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 애플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참 이런 산업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타지 못하면 이런 식의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어제 이제 CNBC의 패스트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할 때쯤에 하기 때문에 요새 잘 이제 못 들어서 팟캐스트로 듣는데 어제 얘기가 애플에 대한 얘기였어요. 거기 보면 긍정론자로 이제 디버터 매니지먼트의 짐 몬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플의 기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4억 명 그리고 22억 개 기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6월에 이제 AI를 심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ChatGPT 찾아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바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를 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 애플이 만든 AI가 훨씬 후질 텐데 그거 뭐 시리. 어떻게 알아? 시리도 네네. 완전 폭망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한 단계를 거쳐서 어딘가에 들어가 쓰는 것보다 바로 여기 있는 거에 더 네네. 녹아 있고.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이런 거를 한꺼번에 제일 전 세계 잘 버무릴 수 있는 회사가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은 결국 여기서 살아남는다. 네. 그 사람의 얘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의 어떤 하드웨어 서비스 이런 생태계 그리고 구글의 서치 뭐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금방 뭐 사라지거나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우리 옆에 꾸준히 남아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워드라든지 네네.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금세 교체가 안 되고 뭔가 혁신적인 상품이 나와도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을 거다. 라고 이 사람은 그러면서 애플이 지금 너무 과매도 되고 있다. 자기는 2022년 가을에 페이스북이 똑같은 그런 틱톡 공포로 인해서 막 폭락을 했던 주가 100달러 밑으로 갔던 그런 때의 느낌을 지금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포크 인베스먼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애플이 지금 50일 이동 평균보다 포준 편차가 3배 이상 낮은 데서 거래가 돼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애플이 폭락한 이 정도까지 과매도 된 적이 2020년 3월 코로나 발생 초기랍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과매도 된 상태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사야 되는 때가 아니냐.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골드만삭스나 뭐 투자자문사 이런 데서도 이제 추천 종목에서 애플이 하나씩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증시 전문가들도 이게 애플의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이 강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네. 어제 저희 이제 김현석 선배하고 방송하면서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서 네네. 그 컨빅션 리스트에서만 빠진 거라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사 팔아라 그러니까 매도 그러니까 매수 보류 내지는 뭐 홀드 뭐 이런 의견들 많잖아요. 아니면 매도 이렇게 되는데 매도가 아니고 그냥 매수인데 네네. 우리가 이 유니버스로 그 자산 운용을 할 때 포함시키는 네네. 종목은 아니니까 이걸 네네. 잠깐 뺄게 이 정도. 그러니까 회사 내에 네. 이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매수 추천을 네네, 하고 있어요. 네네. 바이 추천을 하고 있고 목표가도 뭐 220불인가 뭐 높아요. 네네, 근데 골드만삭스가 자기네 애널리스트들이 매수한 종목이 한 몇백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가 컨벡션 리스트라고 해서 한 20개 정도로 설정을 해서 네네, 맨날 네네. 그걸 회사 자체에서 발습을 하는데 네네. 거기서만 뺀 거예요. 아. 거기서만 뺀 거. 근데 애플이 빠진 건 약간 조금 상징적이긴 하죠. 한 것 같아. 애플은 언제든지 항상 반드시 껴있는 종목인데. 물론 아까 말했듯이 뭐 애플의 어떤 생태계, 네네. 뭐 구글의 서치 이런 것들이 우리 옆에 지금 너무 물과 공기처럼 있지만 지난 20년 정도 전에 시가총액 S&P 500 지수 시가총액을 쫙 보면요, 거기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다 바뀌었어요. 거기 한 다섯 개 정도 빼고 15개는 바뀌어 있어요, 이미. 엑소모빌 이런 데 저 밑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애플이 계속해서 시가총액 1위 할 거야? 아닙니다. 이거 10년 뒤에는요, 애플이 저기 100위 할 수도 있고 200위 할 수도 있어요. 1위 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세계는 변하고 있고 특히 요새 같이 이렇게 변화가 AI로 막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네. 이런 데서는 애플이 AI를 내놓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애플이 AI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이미 AI를 핸드폰에도 일부 적용하고 있고 반영하고 네. 있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를 들어 삼성처럼 우리는 AI 폰이야. 뭐 우리가 AI를 어떻게 했어. 우리가 AI 그렇죠.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서 이렇게 얘기를 제가 보면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누르면 거기에 이제 사진을 예를 들어 뭐 사진을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이렇게 찍는다. 그럼 바로 옆에 번역 버튼이 떠서 네. 이거를 바로 이렇게 번역이 한국말로 네. 되는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파파고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이버의 파파고가 한국말로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야 뭐 딱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에 한국말을 바로 띄워주고 근데 그것도 되게 간편한데도 불구하고 화면 들어가서 한 클릭 넘어가기가 얼마 힘든데 화면 들어가서 눌러야 되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야. 약간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그냥 애플 카메라 앱에서 사진 찍다가 어디 뭐 모마를 갔어. 그럼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있으면 그거 찍고 바로 옆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계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꾸 노트북에서는 코파일럿을 누르지만은 핸드폰에서는 한 클릭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 그렇죠. 한계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래서 그 사태나들 법정 가가지고 쟤네 때문에 우리 못 산다고. 네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 AI 폰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애플이 그거를 구현할 수 없어서 AI 폰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나 우리 AI 뭐 있다는 얘기를 못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동감하긴 해. 만약에 애플이 우리가 AI를 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아, AI가 이래서 나한테 편하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내놓을 것 같아요. 애플이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아니 AI 이게 이제 어느 정도 AI를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갖는 AI로 보느냐. 이건 이제 생성, 제네러티브 AI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사진 합성하고 사진 찍으면 뭐 지워 주고 뭐 이런 그거를 거잖아. 떠나서 그거보다 더 앞선 기능의 AI. 우리가 보고 이랬어? 진짜 이거 황당한데? 사람보다 더 나은데? 근데 애플이 생각을 내놓으면 가는. 그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증시 지금 애플 주가에 이게 문제야. 그게 안 나오면 저는 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게 그래? 자꾸 안 되니까 시리가 부르면 제깍제깍 대답하고 네. 말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람들 애플이 저기서 포기한 거는 문제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대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거기에 미치기가 쉽지 않은 저는 거지. 비전 프로를 보고 애플이
밀은 아직 반품할 수 있다니까 빨리 사라고. 못 썼잖아요. 아직 그게 문제라니까요. 요새 비전 프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알죠? 못 썼어요. 저만 아직도 꿈에 나와요. 네. 오큘러스처럼 지금 잊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솔직 기자가 그게 너무 반해서 샀다면은 그게 애플의 정말 어떤 아, 그걸 못 넘었어. 네, 그걸 못 넘은 거예요. 애플이. 2는 무조건 삽니다. 2 나오면 저 무조건 삽니다. 이번에 술만 휴가 때 술만 안 먹어서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애플이냐? 비전 프로냐? 술이야? 술 마시면 비전 프로 선배 같은데 뭐가 비전 프로? 그쵸 그쵸 그쵸. 술 마시면 뭐가 더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냐? 맞아요. 아. 기분도 좋고 비전 프로 쓴 거 같고 당연히 술을 마시지. 특히 고글 쓰고 술을 마시면 아, 그쵸 되겠다. 그쵸 그쵸. 비전 프로 이제 갖다 놔야 될 그런 기분 좀 날 것 같아. 아, 갖다 놓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이 얘기 하다 보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저녁에도 비전 프로 한 잔 하시죠? 그쵸 비전 프로 한 잔. 저는 이 AI 이 모바일 OS 모바일 OS에도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네네. 당연히 마이크 윈도우 폰 이제 다시 살리려고 하겠죠. 이거 만약에 그렇죠.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면 네네. 다시 살리려고 할 거고요. 구글도 당연히 여기다 AI를 집어넣을 그렇죠. 거예요. 안드로이드에 붙여가지고 이걸 굉장히 근데 애플이 그걸 못 따라가면 생태계가 금세 뭐 1, 2년 만에 바뀌진 않더라도 바뀔 겁니다. 맞아요. 앱 때문에 애플이 완전 아이폰이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이거 쓰는 게 너무 챗GPT 하면서 앱을 사용 안 하고도 이 챗GPT를 통해서 히람스 햄버거 배달해줘. 그러면 앱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배달이 되면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 히람스 버거 먹고 싶은데 하면 얘가 주문을 하는 그런 내까지 내 집. 아, 야 오늘 뭐 그러니까 나 오늘 박신영 씨하고 오늘 점심 히람스 어때? 얘가 갑자기 딱 떠서 히람스 주문할 거 딱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제 앱, 앱을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앱스토어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다 죽고 그렇죠, 이거만 그렇죠. 다. 다음 우리 주류 경제 갈 때 애플이 어떻게 되는지 뭐 크게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아닌데 한번 또 그 사이 어떤 이슈 있을지 한번. 다다다. 네, 주류 경쟁 이걸 하다 보면 애플이나 테슬라, 뭐 앱 오픈AI 이런 거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증시를 네. 항상 이끌고. 워낙에. 네네. 자, 시간이 다 되었고. 알겠습니다. 저 배터리도 전원이 다 됐다고 합니다. 네네네. 자, 다음에 우리 2주 후에 또 2주 후 맞죠?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 Thank you.